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주님 당신의 거룩한 장막으로 쳐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과 교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그 몽골 가보신 분들 좀 있을 텐데 그 흡수골이라는 곳 아세요? 제가 그 흡수골을 몽골 떠나기 한 8개월 전쯤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4월이었는데 여전히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청정호수 지역이긴 한데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달 정도만 얼음이 녹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들이 살 수가 없어서 보통 술록들을 치는 그런 술록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4월에 갔는데도 얼음이 얼어 있고 많이 추웠습니다. 어느 아침에 제가 그 호수변을 거닐면서 이제 산책을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이제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선교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네 강아지 한 마리가 제 옆에서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막 기지개하고 온몸을 뒤틀면서 막 지겨워 죽겠다는 듯이 땅을 막 팍팍 긁습니다. 예, 그러던 녀석이 저희 일행이 지나가는 걸 보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리고 재미있겠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따라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이 녀석이 이제 갑갑한지 우리가 걸음이 이제 느리니까 지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한쪽에서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었는데 보니까 강아지가 혼자 앞으로 가다가 우리 쪽을 돌아보고 제가 안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바닥에 주저앉아서 또 하품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예, 저희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관찰합니다. 또 저희가 방향을 정해서 호수 한쪽으로 또 걸어가니까 이 녀석이 또 다시 일어서서 걷습니다. 우리를 안 보는 척 하는데 우리랑 같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예, 그렇게 한 두 시간 이상을 강아지와 제가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강아지가 저를 따라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선교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이 강아지와 같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이 강아지 목에 줄을 걸고 너 따라와 하고 끌고 다녔으면 두 시간 동안 같이 다닐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 그런데 이 강아지가 그날 하루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땅만 긁고 있다가 저희를 보는 순간 그날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와 그날 하루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예, 저희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너 나 따라와 내 영향력 속에 들어와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걷는 걸음걸음이 그 현지에 사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방향성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걸었던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은 그 걸음마다 어떤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남기는 흔적, 그것이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흔적, 여러분의 발자국 뒤에는
누구와의 관계가 묻어 있습니까? 어떤 영향력이 흘러나옵니까? 자, 제가 이렇게 몽골 땅에서 그 강을 보면서 문득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저희 몽골국제대학교 졸업식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사를 해야 된 그때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뭐였냐면 그 강을 보면서 묵상한 내용이었는데 몽골에서의 강을 보면요 이 평야지대 강이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꼬불꼬불하면서 흘러갑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큰 뒤틀린 가운데 어디론가 갑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이 뒤틀림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살았던 삶은 늘 직선 코스를 염두에 두는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단 기간에 뭐를 이루어야 되고 뭐를 이루어야 되고 그러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몽골 땅에 도착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낭비되어지는 것 같은 삶 가운데 저를 이렇게 다 던져 놓으셨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강을 보면서 저 강에 가는 게 꼭 나랑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꾸불꾸불 뭔가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방향인지 얼핏 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강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그 순간에 딱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면 이 강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 방향은 동서남북의 방향이 아니라 낮은 곳이라는 방향이에요.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이 강은 흘러갑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꾸불 저렇게 꾸불 하면서 흘러갑니다. 이 강은 정처 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무언가 하나의 힘에 끌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력입니다. 자, 이렇게 꾸불꾸불 가는 이 강은요 주변을 푸르르게 합니다. 몽골 초원은 이렇게 나무가 별로 안 자랍니다. 풀만 있는데 그리고 좀 사막화되고 있는데 오직 이 강이 지나는 곳 이 주변은 푸르러지고 나무가 자라고 동물들이 와서 깃들게 됩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강이 더 많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더 많은 지역이 푸르러지더라고요. 더 많은 생물들이 그 땅 가운데 깃들게 됩니다. 아하, 이거구나. 제가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처럼 되십시오. 높은 곳을 향하지 말고 이 땅의 낮은 곳 속에서 그곳을 향하여 내려갈 때 거기에서 오는 영향력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 폭포가요 물이 많다고 해서 멋있는 폭포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의 어느 지역에서 현지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에 있는 한 폭포를 봤는데 이 폭포가 제법 알려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폭포가 쏟아지는 물의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폭포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주 떨어지는 폭이 컸어요.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떨어졌어요. 이 교회 천정의 한
두세 배 되는 지역에서, 높이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 물이 갖고 있는 위력이 있어요. 팍 사방으로 물이 튀면서 엄청난 소리를 냅니다. 아하, 이거구나. 여러분, 떨어지는 낙차가 크면 클수록 파괴력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가 미국에 남았으면 아마 어느 대학교의 한 디파트먼트의 한 조그만 영역을 담당하면서 그냥 한 해에 한 뭐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하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겠죠. 한국에 왔었으면 조금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긴 했겠지만 제 삶의 바운더리는 극히 제한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몽골에 가니까 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한 국가 단위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몽골 대통령이 마침 하버드대학교 출신이어가지고 저하고 여러 번 만났어요. 학교 사역에도 관심이 많았고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뭐 장관들을 만나는 일도 많았어요. 왜 그런가? 그것이 이 떨어지는 낙차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영향력이란 걸 알게 됐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떠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이삭이 떠나는 대신에 이제 리브가가 떠났죠. 예,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이 떠났고 또 요셉이 떠나고, 예, 그 떠남이 계속돼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유랑하게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이 떠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 천국에서부터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저 천국에서 이 땅으로 너무나 큰 낙차를 가지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영향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 역학의 법칙 아시죠? 아, 그게 이제 전자가 궤도를 도는데, 아,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전자가 에너지 레벨을 높이려고 하면서 에너지를 끌어모으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데 이 전자가 한 단계 낮추잖아요? 그럼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됩니다. 그게 원자폭탄의 위력입니다. 받아들이려고만 하는 삶, 예? 사방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내가 성장하려는 삶은요, 그 물리학에서 보면요, 이게 뭐냐? 블랙홀이에요. 끊임없이 에너지와 빛을 흡수하는데 주변은 가만.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요, 위로 가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사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또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너만은 뒤떨어지면 안 된다고 열심히 이렇게 재촉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렇게 그 방향만을 바라보고 가는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그분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큰 낙차를 가지고 떨어지셨고요. 제자들이 그 삶을 보고 또 떠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하셨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시다가 여기저기 집 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뭐 다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디 뭐 집 떠나는 거 별거 아닌데요, 그 당시에는요 부족이 자신의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자기가 몇 안 되는 사람만 데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버리면 제일 큰 문제가 누군가가 공격하고 약탈하려고 할 때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구약 성경도 없었고 신약 성경도 없었고 찬송가도 없었습니다. 매주일 예배드리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실 때 떠날 줄 압니다. 자,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닙니다. 앞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랍니다. 뭐가 먼저냐면요, 떠나는 게 먼저입니다.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자, 우리가 익숙한 삶의 패턴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뭘 결정을 해요? 직장을 옮기더라도 내가 다음에 갈 직장을 염두에 두고 다 얘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속한 직장에다가 나 그만둡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낸 한 사람의 삶 가운데는요, 목표 없이 그저 다 정리하고 떠나는 것부터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나눠드리면은요,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 2년 전에, 한 2년 반 전부터, 아마 좀 그 전부터 할 겁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마음에 어떤 부담이 왔습니다. 몽골 사역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자, 선교사가요,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 땅이 좋아지고 익숙해집니다. 저는 그 무렵 한국에 있는 것보다 몽골에 있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 그러면은 몽골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는 제가 쌓아놓은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움직이는 어떤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생활이 점점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줄 사람도 많고,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풀어갈 때 누구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라는 게 이렇게 그려졌어요. 예, 몽골의 중요한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떠난다는 건 좀 쉽지 않았습니다. 또 떠나려고 보니까 이 책임감 문제가 좀 생겼어요. 몽골에서 사역하는 분들 중에 저로 인해서 몽골에 들어온 지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학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다 놓고 떠난다 그러면 이거 책임 회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제가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좀 부담을 주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떠나게 되면 이거는 책임 회피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은 어느 누구도 너를 의지하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너를 의지하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 예. 네. 제가, 좀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확인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계속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떠나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야 될 곳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결국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6개월 뒤에 사임하겠습니다. 그 뒤를 좀 준비 지금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어디 더 좋은 데가 있나 보죠? 아, 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라시는 데 가야 돼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말이 많은 분들한테 실은 위로가 됐습니다. 더 좋은 곳이 있어서 우리를 버리고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아,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일단 미국에 가서 안식년을 해보자.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 교환교수로 가자. 그래서 책 쓸 준비를 하자. 그리고 미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에서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 사역을 연합으로 같이 가져가면 좋겠는데 이 일을 맡아주십시오. 우리는 100% 선교사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도록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대학교 사역? 처음부터 또 다시 흙파는 일부터 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유, 그 일을 또 해. 말도 안 돼. 또 그 잠 못 자는 수많은 밤을 보내야 되는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 예. 여러분, 그 일을 하면요 멱살 잡힐 일 굉장히 많습니다. 예. 현지인들은 봐주는 거 없어요. 예. 자, 또 감옥 갈지도 모릅니다. 예. 또 거기 무슬림권인데 엄두가 안 난다. 하나님, 저한테 분명한 확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한 번 더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그해 겨울에 재작년 겨울이네요. 재작년 겨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제가 12월 마지막 주간에 그 샌디에고라는 지역에서 그 청년 집회를 하게 됐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3일 동안 있는데 그냥 한 세션 말씀 전하는 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건가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얘 너는 이곳에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온 거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듣는 자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요. 중국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도 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그날 저녁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경 본문을 읽는데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길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무슨 내용이었냐? 요나단이 그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한 20여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오합지졸 군대를 막, 그, 이 상비군도 아니에요. 그냥 그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 긁어 모아서 전쟁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늦게 오는 것 같으니까 먼저 제사를 지내버리고 사무엘은 이제 분노하고 그냥 가버리고, 이제 그 가뜩이나 그 오합지졸 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둘씩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가서 전투하자! 싸우자! 라고 외치고 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의 방법은 뭐였냐?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녀석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돼? 자, 내가 홀몸으로 쳐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무기 든 사람하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오라고 손짓하면 쳐들어가자.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우리가 오겠다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머물러 있자. 자, 20만 군대가 앞에 있는데 혼자서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지도 몰라. Maybe. 여러분, 이 요나단은요, 어쩌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도요,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나의 실제적인 예로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블레셋 군대에 큰 진동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운 틈에 요나단이 그 적들을 막 베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전체가 움직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무기 든 자 두 명이서 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한 명을 콜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면 제가 그 응답을 더 기다려보지 않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고 같이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뤄주셨구나. 근데 그 컨퍼런스에서 김하중 장로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들을 말씀이 있다고 그러시네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들어가서 또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어디로 떠나게 하셨다고 그러네요? 아, 예, 저 몽골 떠났습니다. 어디로 보내신다고 그러시네요. 예, 지금 제가 인도네시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곳에 도울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네요. 하나님이 그 사역으로 선교사님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도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 이제 더는 물어보지 말아야겠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빨리 이제 그쪽에 가서 사역할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준비하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였냐면 저희 집에 넷째가 생겼습니다. 저는 안식년에 책 쓰면서 좀 잘 쉬면서 애들 잘 키워야겠다 했는데 아, 애가 또 생긴 거예요. 네, 불가항력이었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예. 근데 그 아내가 노산이다 보니까 그 임신 초기에 하혈 증세가 있었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없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큰일 났어요. 애들은 셋인데 제가 이제 전업주부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 집회 약속했던 거 취소할 수 있는 거는 거진 다 취소하고 정말 몇 개만 남겨놓고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들만 몇 개 그 허락하고 제가 3개월은 파트타임 주부, 나머지 3개월은 전업주부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전업주부로 일해보니까요. 이게 이 집안일이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표는 안 나고. 그죠? 예, 제가 이렇게 이제는 고무장갑을 좋은 걸 일해서 써야 되는 거구나 알겠더라고요. 이게 주부 습진이란 것도 알고요. 막 이렇게 그런데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잖아요. 제가 기저귀 갈아주고 집안일 하고 이걸 다 애들 와이드 주고 다 해야 되는데 장 봐오고 근데 좀 뭐랄까 어느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저 나가서 말씀도 전해야 되고 사역 준비도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일들이 앞에 많이 놓여 있는데 그냥 애만 보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너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안 주세요. 그냥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너 그 일하는 거 좋다 이런 심정이신 것 같아요. 예. 한 번도 하나님이 그래 너 잘못한다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그냥 애하고 시달리다가 밤이 되면요 그냥 퍼 자느라고 거의 기도도 못해요. 뭐 말씀 천천히 묵상하고 이게 안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이 다 용서가 된대요 이게. 이게 너한테는 중요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훈련 시간이 좀 필요한데. 아, 진짜 그래야 좀 영성이 탁월한 목사님들이 되실 텐데. 예, 아쉽네요. 예. 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어야 되는데. 예. 근데요. 아, 제가 하루는요. 좀 긴지 심란했어요. 왜냐하면 그 WPA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세계 기도성회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데 한인교회들, 그 자카르타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그쪽에서 한국 손님들을 좀 호스트하고 거기서 좀 이렇게 대표적인 일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가족을 떼놓고 일주일 동안 외국에 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애나 잘 보라 그러시고 이건 너무 중요한 행사인데 갔다 오면 아무래도 다음 사역하는데 탄력을 받을 텐데 인도네시아 교계의 좀 중요한 리더들하고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가야겠는데 하나님은 안 가도 된다 그러고 제가 그날 좀 마음은 심란하고 그래서 이제 장바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왜 이러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장을 봐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딱 주차를 해놓으면 제가 물건을 나르지 않고 저희 아이들을 부릅니다. 첫째랑 둘째를 불러서 얘들아 이거 냉장고 앞에까지 배달. 그럼 아이들이 열심히 날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대견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니들 많이 컸구나. 벌써 이렇게 무거운 것도 들 줄 알아. 그러면 막 큰애는 힘자랑하면서 물박스 들고 막 이러면서 날릅니다. 예,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또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잔디에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거 안 하면 그 벌금을 낸다는 개고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가가지고 이제 그 제초제를 사다가 뿌리는데 저희 셋째가 그걸 보더니
아빠 물총 싸움 하나 보다 그러고 좋아가지고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자기도 쏘겠다고. 제가 허락했겠습니까? 야, 안 돼, 이거. 이거 큰일 나, 큰일 나. 야, 첫째야, 나와서 애 데리고 들어가. 문 닫어, 문 닫어. 그때는 아이를 제가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제게 부르십니다. 야, 너희 집에 도둑 들었을 때 네가 애들 깨워가지고,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야, 지금 도둑 들었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 아빠를 좀 도와줘. 같이 싸워서 이기자. 그러겠니?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 너 무슬림권 들어가서 그 세계 최대의 무슬림 나라에서 대학을 세우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니? 아니요. 실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 그건 네 일이 아니야. 나의 일이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미국의 그 선교 동원가 루이스 부시하고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그 매 7년마다 열리는 트랜스폼 월드가 마침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게 됐는데, 그 대회에 그 에듀케이션 파트의 분과장으로 섬겨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제가 그 일을 맡음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그 전 행사 때 만나고 싶었던 그분들을 전부 한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 그 대회에 참석했던 할렐루야 교회 그 김승욱 목사님이 이번에 오시던데, 거기서 저보고 개회 기도를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새 제가 그 인도네시아 교회 리더들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멈춰서 기다려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하고 삽질만 하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이 가운데, 아,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요, 인도네시아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여권, 한국 여권 만들어서 나가기까지 수속하는 절차가 굉장히 길어요. 빨리 일정을 마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는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아이가 좀 빨리 나오면 좋겠다. 막 아내랑 막 이렇게 뛰는 연습도 하고. 그래도 안 나와요. 예. 네. 하나님, 왜 애를 빨리 안 주세요? 지금 속이 탑니다. 아이가 내신 상태에서 선교지를 바꿔서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마치 모래주머니 내기를 차고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하나님, 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내와 저에게 동시에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 왜 기다려야 됩니까? 고린도 전서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저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 방법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림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에서 당신을 더 경험하고 누리며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요, 자,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그 떠나는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 옛날 성경에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예, 대단한 말씀이죠. 아무런 의지 없이 떠나가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의지가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야 되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의 통로. 자, 근데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후대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요, 개발 안 된 산지와 그 황무지가 많은 그런 땅입니다. 그 아브라함 시기에 최고의 곡창지대는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 곡창지대는 이집트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환경에 비하면 훨씬 열악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누가 살았냐? 가나안 족속이 살았습니다. 가나안은 누구냐? 노아의 자손 중에 함이 아버지 하체벗은 걸 비웃다가 아버지의 분노가 임하는데 저주가 가기를 누구한테 가느냐? 함의 족속 중에 가나안, 함의 자손, 자식 중에 가나안에게로 갑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복이 되어서 복이 없는 자들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얻기 위해서 그 땅에 가라가 아니라, 이미 너는 나로부터 복을 받았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 없는 땅에 가서 그 복을 흘려라. 자, 우리 한국분들은요, 복에 대한 관심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죠? 복에 대한 관심이 아주 특별합니다. 한 예로요, 그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잘 되는 땅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잘 되는 곳으로 보내라. 좀 그리고 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라. 그러면 너도 적당히 묻어서 같이 잘 되게 된다. 그래서 복 있는 땅에 대한 관심이 우리는 아주 많습니다. 맹모삼천지교도 결국 그겁니다. 그래, 좀 공부 잘하는 애들 있는 사이에 같이 껴놓으면 같이 좀 잘 될 거야. 그래서 학군에 대한 관심이 아주 탁월한데요. 제가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한국분들이 모여 사는 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군이 아주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 뭐가 좋으냐? 예, 네, 그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주거 환경이 좀 깨끗한 신도시 이런 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그 선교지로 품고 있는 몽골과 캄보디아, 그 제일 먼저 가는 분들이 복부인들입니다. 그분들이 땅값을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회보다는 복부인들이 빨리 움직인다는 거. 이분들이 더 잘 떠납니다. 동독과 서독. 동독이 처음 열렸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뭐였는지 아세요? 복음이 아니라 포르노였어요.
직업인들이 교회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축복. 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삶의 유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뭐를 추구했느냐? 예, 진짜 복을 추구했습니다. 풍요를 추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서로 가치관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 땅을 고를까 하면서 그 롯이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였는데 뭐라 그랬냐면 거기는 물이 많고 풍요해 보여서 여호와의 물든 동산 같았더라. 롯이 보기에 그 땅이 풍요로웠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죄가 많은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돈이 되는 땅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땅에 붙어서 먹고 살 것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롯은 철저하게 그 땅에서 들어가서 동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삶과 동화되는 삶입니다. 롯이 택한 방법은 동화되는 삶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동화되는 삶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 대학생 자녀분들 교회 다니는 대학생 자녀분들 학교에서 떳떳하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안 된답니다.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교회 다니는 퍼센티지가 많아서 한 20, 30% 될 거랍니다. 채플 시간에 아무도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는답니다. 옆 친구들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만 찬양을 불러줘도 예배가 될 텐데 많이들 안타까워합니다.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부르지만 교회를 떠나면 예. 자, 그것이 현재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자녀들이 되었을까? 자, 롯은 그 땅에 들어가서 빨리 동화되어야 됐기 때문에 자기 딸들을 그 지역의 남봉꾼들한테 시집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그 문화에 젖어듭니다. 그 딸들은 그 나라의 문화를 그냥 답습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러시고 그 땅에서 나오라고 그럴 때 그 롯의 아내는 그 땅이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 뒤돌아봅니다. 아, 저기 우리 집 아파트 홈플러스도 가깝고 이마트도 가깝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숍도 근처에 있고 저기를 두고 어떻게 떠나?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 딸들을 보세요. 그 문화에 젖어서 참 비극적인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민족과 대적하는 민족을 만듭니다. 이것이 풍요를 먼저 추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복하면 편안하고 편리한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만수무강. 그게 뭐예요? 편안하게 오래오래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정말 지겨운 삶이에요. 만사형통. 이게요 조금 오해되고 있어요. 우리 그 성경 찬송가 가사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아 이게 그런 건가 보다.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소울이
well, 평안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불편한 것과 불행한 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오해해요. 한 번은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아, 선교사님이야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고 사역에 열매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몽골 생활 괜찮다 하겠지만 사모님 보면 너무 딱해 보여요. 어떻게 그 땅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버티시나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그 아내가 나눴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여보, 내가 미국서도 살아보고 한국서도 살았고 몽골에서도 살아보고 그러니까 결국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지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해드렸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의아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반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구나 싶었어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몽골 사람들 중에 한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못 잊어하고 그리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김치하고 신라면입니다. 그 매운맛을 잊지 못해서 자꾸 한국 식당을 찾는데요. 몽골에서 한국 식당이 비싼데도. 자, 이렇게 하찮은 김치만 하더라도 길들여지면 이거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들 김치 없이 며칠 동안 버티실 수 있으세요? 자, 제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에 보면 곧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그 중독성이 훨씬 강합니다. 한번 그 맛을 보고 나면 그거 없이는 못 삽니다. 불편한 것과 불행한 건 다른 거예요. 불편하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떠나기 뭐 한 7, 8개월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9층짜리 아파트인데, 저희가 8층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집을 임시로 렌트해서 살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예. 몽골에 그러고 보면 한 16층짜리 아파트가 한 곳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답니다. 거기 아파트 8층에 그 간이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이 장사가 아주 잘 된답니다. 단골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서. 예. 자, 근데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 넷째가 태어나서 이제 한 돌이 안 됐을 때였는데 되게 무거웠거든요. 얘를 안고 이제 장을 봐갖고 오면 이제 장 본 짐들이 많잖아요. 그거 잔뜩 들고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예. 8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한 서너 번 하면 막 공기도 안 좋은데 막 숨이 막힙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아파트 왜 이 모양이야 그러고 있었는데 얼마가 지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 그 복도에 전구가 싹 다 나가버린 거예요. 전기가 깜깜해요. 밤에 깜깜한데 거기 올라가면 문제가 됩니다. 이 몽골은요, 참고로 이 아파트 계단이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계단이요, 중간에 이렇게 깨진 데도 있어요. 잘못 밟으면 이렇게 엎어지죠.
그리고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누워 자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누가 토한 거 밟고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 안고 짐 들고 그 와중에 이제 핸드폰 켜가지고 껐다 켰다 하면서 보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입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야, 이놈의 아파트 이거 이사 가야 되나 막 이제 막 제가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쓴 소리가 나오면서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첫째 아이를 제가 친구 집에서 픽업해가지고 집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제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밖이 온도가 너무 떨어지고 추우니까 아이가 좀 더 이렇게 체온을 따뜻하게 하라고 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그러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이제 제가 아이한테 묻습니다. 동현아, 너 아빠랑 이렇게 가니까 좋아? 아빠는 되게 좋은데? 너 아빠가 너 엄청 좋아하는 거 알아? 이제 또 그러면 이제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 아파트에 들어와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한 2층쯤 왔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딱 핸드폰을 켜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팔자가 써 있는 거예요. 어? 우리 집 앞에 다 온 거야? 어? 벌써 다 왔어? 갑자기 아쉬움이 확 몰려오면서 에이, 우리 집이 한 8층쯤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8층쯤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그때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잠깐 지금 시계를 보는 순간 제가 머리가 좀 프리즈가 됐어요. 이제 끝날 시간이 거진됐네 그러면서 제가 선교지가 아니라 이렇게 밖에 오면 가능하면 시간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갑자기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집이 한 16층쯤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팔로우업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자, 근데요, 그때 문득, 맞아. 이게 하나님과 내가 가는 길이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분과 같이 가니까 그 길이요.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았어요. 아, 이거구나. 자, 시간이 됐으니 말씀을 마무리해야겠네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두 아들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자기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더 많은 재산을 누리고 싶었는데 둘째가 돌아오는 순간, 걔가 복권되는 순간 자기가 가진 걸 나눠야 된다는 생각이 그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의 모습,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누군가를 향해서 떠납니다. 아니면 그 떠나는 사람을 부축해 줍니다. 저 우물 밑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한 자에게 누군가는 내려갑니다. 누군가는 그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줄을 지탱해 줍니다. 그 두 사람 모두 흔적이 남습니다. 손에 줄로 인한 상처가 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복이 없는 지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니들한테 뭘 제일 원할 것 같니? 아이들이 잘 대답을 못합니다. 이것저것 대답하다가 안 되니까 공부 잘하는 거야? 아니, 그거보다 아빠가 더 원하는 게 있어. 뭔데요? 제가 그날 아이들을 앉혀놓고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원하는 게 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넓은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좁은 길을 택할 줄 알고,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양보할 줄 알고, 너희가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아빠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 대학 가서 다 하나님과는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대학교 갔을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훈련된 아이들은 대학교 가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있는 모습이고 유럽에서 있었던 모습이고 지금 한국 땅에서 있는 모습입니다. 신촌 대학가에 자신이 진정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비율이 3%라고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반둥 공과대학에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20% 정도 된답니다. 무슬림권에서도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을 미전도 종족으로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저는 선교 이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흔적과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과 영향력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을 주셨건만 혹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내 컴포트 존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요, 꼭 어떤 장소를 이동해야 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느끼고 있고 안주하고 있는 그 영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저는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한번 갔다 온 것만으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담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거부하는 영역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 대신에 고생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우뚝 서라.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핵심 가치고 목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 무엇 때문에 갑갑해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누리고 있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교제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이 지금 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가운데 놓여져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고난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좌절해야 되는지 그분은 그 의미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삶이 새로운 것을 바라게 됩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내가 그동안 바랐던 목표가 아닌 새로운 목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세운 것처럼 내가 너를 부르고자 한다. 일어서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아가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그 놀라운 분이 여러분을 동행의 걸음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들을 일으키소서. 주님, 주저하고 부담감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친히 말씀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소서. 주님,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해주십시오. 남들보다 더 편안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불평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십시오. 주님, 누군가 경쟁하려 하고 비교하려는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또 한 명의 아브라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른 사람을 보고 재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그저 나의 몸을 던져서 주님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